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피플바이오 되겠고요. 코드번호 304840 되겠습니다. 자, 오늘 3월 24일 오후 2시 45분 지나고 있고요. 현재 뭐 보합권 42,700원에 머무르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피플바이오 지난 시간 동안 뭐늘 횡보 구간 한번 거쳐오면 상승 한 번씩 나와줬는데, 과매도 기간 이후에 한 번의 상승 이후에 좀 조용한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이럴 때그제 저점 다지기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물량들 조금 덜어내는 효과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당분간은 이런 횡보 라인 좀 가져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 기본적으로 횡보 라인 가져가 주는데, 여기 21선 각자 이평선에 다 모이는 거 보이시죠? 이러면 각 1일선들을 모이면서 저점대 라인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무조건적으로 저점대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과매도가 나와서 더 빠지게 되면 보통 주가를 조금씩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저점대다라는 생각으로 다들 매수가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물론 예외도 있지만, 뭐 박셀바이오 한번 볼까요? 박셀바이오 역시도 상승폭은 있었어요. 뭐 13%, 6% 이렇게. 근데 그에 반해서 피플바이오는 사실 좀 많이 지지부진 하거든요. 이게 어떤 영향이냐면요, 그 박셀바이오가 갖고 있는 재료의 힘은 좀 강해요. 근데 박셀바이오, 피플바이오 비교를 해드리는 이유부터 말씀드려야 되는데, 피플바이오가 박셀바이오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저희 회사 그 윤사무엘 팀장님께서 박셀바이오 설명을 굉장히 잘해주고 계시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가서 들어보셔도 되고요. 피플바이오는 아무래도 진단키트 관련주다 보니까 사실 조금 힘이 약하고요. 박셀바이오는 뭐 대장암이었나요? 위암이었나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망률이 높은 질병이다 보니까 지금도 외국인 순매수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 보여줄 수 있고, 사실 그에 비해서 피플바이오는 관심이 좀 떨어지는 분위기예요. 근데 뭐 언제 갑자기 또 호재가 쏠릴지는 모르는 일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바이오 종목은요, 딱두 가지입니다. 화재성, 그리고 임상. 이 화재성은 특별히 뭐 큰일이 없어도 조그만 단서가 굉장히 큰 여파를 가져와서 2현상, 3현상도 가는 게 바이오고요. 임상 진행할 수 있는 자본이 있는 회사면 더더욱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플바이오 꾸준히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피플바이오 보험 쪽이랑 연계돼서 좀더 수익성 만들어 볼수 있다고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뭐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꾸준히 살펴볼 거고, 지금 주가 자체가 아무래도 조금 애매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증시 자체가 상승이 좀 꺾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지금까지도 그 한국 증시 자체는 상승장이었어요. 뭐 최근에 좀 빠지긴 했지만, 근데 이 빠짐 등락폭이 좀더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분명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다시금 상승할 수 있다는 거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거든요. 일단 국채 금리가 상승세로 좀더 접어들 것 같고요. 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국내 주가는 내려가게 되거든요. 미국 주식도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 악영향 받을 수 있는데, 좀더 길게 보자면 인플레는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요. 물가 상승과 10년 국채물 금리라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고요. 단기적인 인플레로 인해서 장의 침체는 있겠지만 다시금 돌아올 가능성 더 크다까지 정리해드렸고요. 다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피플바이오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뭐든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소통하는 전문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AP 투자연구소에서 그 김용자 선생님께서 매일매일 무료 종목 드리고 있거든요. 추천 종목. 여기 네이버에서 이렇게 AP 투자 연구소 검색하시고 누르게 되시면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 반짝반짝거리는 밑에 무료 추천 종목,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시면 이렇게 일자별로 쭉 나와 있죠. 3월 22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눌러보시면요. 이렇게 3월 22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실시간 댓글 리딩 있는 거 보실 수,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자, 오늘 아침 일찍이 출근하십니다. 김용재 소장님. 자, 아침부터 이렇게 쭉 이야기들 해주시는데, 뭐, 미국 증시부터 바로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다우, 나스닥, 그리고 다우, 이런 식으로 좀 하락을 했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최근 모습들, 최근에 어떻게 지표가 나와 있는지, 혼조세로 마감한 거, 이렇게 알려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쭉 내려보시면, 동시 호가 상한가지도 보여주시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9시부터 장 시작됐고요. 종목 바로 주시고 있죠. 뭐, 투비소프트 현재가 2200원 기준 매수, 목표가, 손절가까지 다 적어주시죠. 진양산업, 그리고 GL팜텍,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일장 목표가 돌파 추가 상승 중입니다. 라고 차트까지 이렇게 적어주시고, 목표가 달성 이후 추가 상승 중, 9시 1분에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리죠. 2200원 제시해드렸고, 추천 매수가 대비 12%나 상승한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무료 추천 종목들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는 거 아실 수 있을 거고, 진양산업 또한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네요.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이런 거 알려주시니까요. 꼭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뭐 직장인분들, 시간 없으신 분들은 또 VIP 매매까지 이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카톡 친구 또 하는 방법까지 나와 있고요. 다들 필요하신 분들 꼭 들어가 보셔서 보고, 여기 또 홈페이지 내부에 유튜브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매매 리딩, 종목 매매법과 리딩까지 또 나와 있고, 가격 같은 내용도 좀 나와 있는 것 같네요. 꼭 들어와 보시고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셔서 주식에 관해서 좀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12시 8분, 1시간 전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앞으로 제가 뭐, 종목 영상들도 찍어드리지만, 저희 이제 AP 투자 연구소, 그리고 김용재 소장님이 진행하는 무료 추천 종목들도 한번 여유 되시면 꼭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